여기는 서울 성수동인데 방탄소년단 지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아미들이 카페에서 사진을 걸어놓고 자축 행사를 열고 있네요. 지민의 생일은 1995년 10월 13일입니다. BTS 멤버들 생일이 되면 각국에서 전광판 등으로 축하를 해주고 3355 모여 축하 파티를 열어 자축 행사를 합니다. 여기 성수동 뒷골목이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외국 아미들이 지도앱으로 많이 찾아주었네요.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가장 열렬한 팬덤을 가지고 있죠. 파니들이 참석하지 않은 외국 시상식이 썰렁할 정도니까요. 한국에 오는 외국 여행자의 절반 이상이 BTS 아미일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민은 특히 춤을 파워풀하게 잘 추고 하이톤의 보컬도 예쁩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서 외국에서 인기가 높지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관광을 오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력은 손흥민보다 BTS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방탄소년단에게 큰절 올려야 해요. 해외 여성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한국 남성의 인기도 덩달아 올려주었으니까요. BTS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데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땄다고 손흥민 등 병역 면제했는데 굳이 BTS를 군대 보내서 활동을 막아버리네요. 아무쪼록 방탄소년단이 활동 공백 없이 지금처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민 생일 축하하고 또 뵙죠.